안녕하세요. 3D 운전기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후보모드하고 무기 쓸 수 없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3D 운전기실 시즌2를 설치하시면은 후보모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네, 시즌1은 운전에 대한 거 현실적인 것만 넣기로 했고요. 시즌2에서는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지만 재미있는 기능들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온 김에 무기도 한번 써볼까요? 네, 3D 운전교실에 많은 NPC들이 지하주차장에 숨어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네, 잡으러 왔습니다. 요놈들 여기 숨어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숨바꼭질 숨꼭 잡았쥬. 와하, 네, 여러분 이렇게 우후! 제 디브는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와하! 역시 스트레스 풀 때는 3D 운전교실 시즌2가 제격입니다. 호버모드하고 무기모드 선물 상자 같은 거 받지 않아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호버모드 있던 차들은 그냥 그대로 쓰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하, 나중에 또 운전교실에 재미있는 기능, 그렇지만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기능이 있다 그러면 시즌2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현실적으로 사용하시고 싶다 그러시면은 시즌1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쳐! 자, 그렇지, 나의 스트레스를 날려줘! 자하, 와, 홈런! 아하, 담장 먹고 파울입니다. 홈런! 홈런! 홈런 쳤다! 아, 파울이죠. 담장 못 넘어갔죠. 담장을 넘어가야지 홈런이거든요. 우후! 와하! 아, 이거 자꾸 파울만 나오지? 담장을 넘어가야지 홈런인데. 우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 홈런이다. 야, 이거 홈런 치기 어렵네.